여러분들 중에 혹시 어디 아픈 분들 계신가요? 배탈이 나거나 두통이 있거나 뭐 그런 증상 있잖아요. 아픈데 없으신 거 맞죠? 네, 우리는 머리가 아프거나 혹은 배가 아프거나 할 때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을 먹게 되는데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환경이 달라지면서 인류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질병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바이러스 변이로 인해서 생긴 신종플루와 중동호흡기 증후군으로 알려진 메르스와 사스 역시 그렇다고 할 수 있죠. 현대의학은 이렇게 기존에 없던 질병이 발생하면 임상시험을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게 됩니다. 오늘은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과 관련된 직업, 임상시험 코디네이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제가 담당한 임상시험에 참여한 대상자분이 말씀을 못하셨다가 항암제 투여 후 일주일 뒤에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환자분의 고맙다는 목소리를 들었던 첫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김보미입니다. 저는 사전에 설계된 연구계획서대로 윤리적으로 연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연구 과정에 참여하며 관리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상자의 건강관리, 일정 조정 등 대상자 관련한 전반적인 부분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미국 시카고로 의약바이오 관련 학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유럽과 네덜란드에서 온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많은 간호학 전공자분들이 다국적 임상시험에 참여하면서 인류의 건강에 이바지한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간호학 전공자로서 한국에 돌아와 임상시험에 관한 정보들도 찾아보고 또 교내에 개설되어 있는 의약바이오 과목, 특히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관련한 과목들을 이수하면서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건 관련 전공, 의학이나 간호학, 약학, 그리고 생명공학, 임상병리 등 그러한 전공자분들은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를 언제든지 지원 가능합니다. 사실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약제나 또 기기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이해 또는 환자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분들이라면 누구든 지원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로 업무하기 위해서는 먼저 40시간의 임상시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24시간의 심화과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또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8시간의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대학 졸업 직후 바로 제가 희망하였던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로 업무할 수 있게 되어서 상당히 기뻤습니다만 또 부담감도 컸습니다. 한 연구의 조정자로서 제가 연구 전반을 관리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컸고 또 제 역량에 따라 데이터 수집의 질과 또 환자분의 관리 이런 부분들이 좌우된다는 것이 상당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구계획서에 따라 차질없게 진행을 하고 또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분의 건강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기쁘고 보람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로 업무하기 위해서 들어야 할 필수 교육 시간들 이외에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연구와 관련된 질병에 대한 트렌드와 그리고 신약의 트렌드를 알아보기 위해서 분기별로 국내외 학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개최되는 CIC 세미나에 참석하여 함께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외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임상시험에 대해 보다 친숙해지고 또 그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진 편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실제로 임상시험 참여 권유를 받은 몇몇 대상자분들께서는 나를 실험 대상으로 보냐며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유관기관에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임상시험에 참여한 대상자분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었을 때 가장 보람이 됩니다. 제가 담당한 한 임상시험에 참여한 대상자분께서 말씀을 못하셨다가 항암제 투여 후 일주일 만에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항암제는 2018년에 한국과 미국, 유럽의 규제기관의 시판 허가를 받고 현재 많은 대상자분들께서 복용 중에 있는데요.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로 상당히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떤 약물이나 기기의 탄생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정직,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직업군에서나 강조되는 덕목이지만 특히나 임상시험 코디네이터에게는 더욱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상시험은 특히나 대상자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또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과 또 임상시험 시행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매사에 정직하여야 합니다. 국내외로 신약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국가적 지원이 높아지면서 임상시험 시행 건수도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 설계도 복잡해지고 있어 임상시험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력 충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임상시험 코디네이터의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를 교육하는 교육자로서도 일해보고 싶습니다. 타인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을 믿고 나아가세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힘, 바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광고란에서 여드름 치료 임상시험 지원자 모집 공고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시죠? 임상시험은요, 신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는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와 일반인들이 시험에 적합한지 검증하고 임상시험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관리하고 진행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임상시험 수행 관련 일정표와 안내문을 개발하거나 시험 대상자에게 연구에 대해 설명해 동의를 받고 시험약을 투약한 후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들은 주로 임상 경험이 많은 간호사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복잡한 행정 및 실험 과정의 관리 업무로 경력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로 일하기 위해서는 대형 병원의 임상시험센터나 일부 의과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임상 전문 과정을 거쳐서 임상시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임상시험에 책임을 맡고 있는 교수들과 계약에 의해서 개별 선발됩니다. 새로운 질병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한 신약의 개발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 과정에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임상시험 코디네이터에 도전해보세요.